질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영 씨부터. 네. 아니다. 그거다. 재환 씨부터 읽어야 되니까. 네. 네. 양주희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재환이 중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어? 주희네요. 네. 학창 시절부터 동네에서 노래 잘 부르는 걸로 엄청 유명했어요. 여학생들한테 인기도 엄청 많고 성공할 줄 알았어요.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주희, 저희 이제 팸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춤추는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노래하는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같이 팸이 있었어요. 그때 되게 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연락이 안 돼가지고, 네, 다들 그렇게 네, 지냈었습니다. 인기가 그 많은 게 노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하면 인기 많잖아요. 학창 시절에. 네, 맞아요, 맞아요. 재환 씨가 약간... 아니 저기 켄 씨가 그 노래로 이제 학교에서 축제 때 막 부르고 그랬죠. 네, 축제 때 인기 많았겠네. 거의 그때... 넘사벽으로 이제 뭐. 아 아니요, 근데 인기는 네. 그럼 많이 없었고요. 네. 그냥 노래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영 씨는 어때요, 학창 시절에?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지낸 것 같은데, 아 저는 되게 부러운 게 내 친구들도 이런 거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 진짜요? 아. 왜 얘들을 안 써주지 이런 거? 자, 지영 씨, 지영 씨 친구들 보고 계시다면 듣고 뭐지, 계시다면 뭐지. 점 하나만, 점 하나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점 하나, 나 지영이 친구 점 하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영 씨 읽어주세요. 네, 김지은님. 제가 4월 20일 날 우연히 봉사 갔다가 볼빨간 사춘기 공연하는데 그 자리에서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너무 이뻐요. 사람 아니에요. 요정요정이에요. 진짜 대박 헐로 이렇게 예쁜 사람 좀. 아이고. 오늘 그러면 이제 요정이 두 명이네요. 어, 어떻게 됐냐? 저도 요정이거든요. 어, 들으시죠? 네. 맞죠? 이렇게 뻔뻔하게 했잖아. 저는 아니, 이제 표정은 안 변하고. 네, 저는 팬들은 네. 이제 요정이라고. 아, 네, 저도 진짜? 옆에서 보는데 요정 같아요, 정말. 아, 진짜? 네, 너무. 요정. 날개 두고 오신 거죠? 네, 집에. 저도 회사에다가 두고 와가지고. 네. 아, 잠깐만. 이게 무슨, 이게 뭐야, 이게.